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캠핑족들이 점령한 대관령 휴게소 근황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들인데요. 휴게소 화장실에서 물통에 물을 받는 모습과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수북이 쌓인 모습도 보이죠. 일부 몰상식한 캠핑족과 차박족들이 물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서 지난달 25일엔 물이 잠시 끊기는 등 휴가철 휴게소 영업에 지장이 생겼고요. 결국 화장실에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양심 없다, 거지도 아니고 왜 휴게소 화장실에서 물을 받아가느냐며 비난 댓글이 쏟아졌는데요. 그런데 해당 글과 사진은 잘못된 정보라면서 캠핑족들의 소행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 누리꾼은 온라인에 공개된 사진 속 화장실은 상행선 쪽 화장실인데 이곳에는 캠핑족들이 거의 없다면서 등산객이나 관광객, 근처 양떼목장 방문객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고 말했고요. 캠핑 장소까지는 거리가 멀어 물통에 물을 담아가기가 어렵다면서 악의적으로 날조된 사진과 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울산 북구의 한 해변에 있는 공영주차장. 화장실 건물 앞에 캠핑카 한 대가 서더니 차량에 호스를 연결하고는 수돗물을 넣기 시작합니다. 캠핑카에 물탱크를 다 채운다면 적어도 40리터가 넘는 물을 한꺼번에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호스를 연결해서 막 캠핑카에 물을 채우려고 하길래 제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가 여기서 물을 사용했으니 여기서 받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중 화장실 같은 공용 수도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시설이긴 하지만 잠깐 물을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이용하면 재물을 훔치는 절도죄가 성립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도 울산 동구의 해수욕장에서 캠핑족이 수돗물을 끌어다 개인 수영장에 물을 채우는 등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마시는 물을 떠가라고 있는 수도가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심지어 고기 굽는 불판을 닦기까지 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돗물을 이거 씹는다. 보통 우리 집 중에서 다 닦아. 우리는 우리 물티슈가 다 닦아. 닦는다고. 다른데 씻을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여기 씻던데. 아, 박았습니다. 이거 씻지 마라 하는 거 봤는데 방법이 없어가지고 씻었습니다. 이 또한 공용 수도의 목적과 어긋나는 데다 대량의 물을 한꺼번에 쓰는 만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돗물을 마구 쓰는 행위가 공중도덕을 어기는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인식. 일부 캠핑족들에게는 아직도 부족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나 있는 왕복 2차로. 700여 미터의 도로 갓길에 캠핑카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캠핑카들 때문에 창원 앞바다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주차된 차량만 60여 대. 이 가운데 캠핑카 같은 레저용 차량만 40대입니다. 얼마나 오래 주차된 걸까? 약 한 달 전 인근 주민이 이곳 400여 미터 구간을 촬영한 영상과 비교해보니 레저용 차량은 3대가 늘어 28대가 됐습니다. 차종과 번호판을 비교해보니 20대가 같은 위치에 그대로 세워져 있고 세대는 자리만 살짝 달라졌습니다. 이 차는 캠핑카로 개조된 버스인데요. 바퀴에 바람이 빠진 채로 한 달도 넘게 이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애 같은 경우는 10년 됐어요. 학생에도 전화하고 구청에도 전화 안 돼요. 세대도 좋아요. 흰색 실선 구역은 지자체의 주정차 단속 규정도 없다 보니 단속도 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장박 캠핑카를 이용한 사람은 취재진이 현장에 있던 5시간 동안 단 두 팀뿐. 아무나 시민들은 될 수 있지만 너무 자기 주차장처럼 이렇게 계속 쓰니까 우리가 좀 불편합니다. 창원시 홈페이지엔 관련 민원이 수년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달 이상 이동 없이 같은 장소에 두면 무단 방치 차량으로 간주해 자치단체가 행정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차가 주택으로 붙여놓고 똑같은 위치에 거의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해당 차들이 보통 그 스티커를 떼고 다른 위치로 옮겨. 스티커 부착도 신고가 들어와야만 합니다. 신고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만 일단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모든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주차 금지 표시가 된 황색 실선 구간에 대해서도 사실상 손을 놓은 건 마찬가지. 한 달 전부터 있었던 캠핑카도 그대로 저 황색 실선 안에 있더라고요.
전화 주셨으니까 한번 나가는 보겠습니다. 아, 이게 주기적으로 하진 않으신가요? 장비적으로 조금 먼 거리다 보니까 2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이런 가운데 창원시는 세금 10억 원을 들여 경남에선 처음으로 캠핑카 전용 주차장 두 곳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영 주차장이나 이면도로, 해안도로 등의 불법 장기 주차 문제가 만연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이제 레지용 차량 전용 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지만 캠핑카 명소인 창원 귀산동에서 차로 3, 40분 거리에 들어서고 유료로 운영될 예정이라 장박 레저 차량을 얼마나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